자,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일어난 1948년 10월 20일부터 이곳 순천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됩니다. 74년 전 순천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순천에 사는 학생들이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1948년 10월, 해방 이후 갈등과 혼돈의 대한민국에서 여수와 순천을 중심으로 벌어진 비극의 역사. 74년 전 순천의 가을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순천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좀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왜 여수랑 순천에 그런 가슴 아픈 사건들이 일어났었는지 너무 궁금해서 이제두 발로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좀더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다크투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도 출병 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여수 순천 11구 사건. 여수에서 시작된 봉기는 다음날 순천으로 확대됐고, 민간인 학살과 재산 손실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74년이 흐른 지금도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영혼은 위로되지 않았고, 유가족들의 아픔 또한 치유되지 못했죠. 이곳 여순 항쟁탑 어떤 의미를 갖는 곳입니까? 여순 사건 당시에 이제 부모님들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유족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매 제사 때가 되고 부모 뭐 명절 때가 되고 남들은 어디 성묘를 가고 해도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순천 시민 단체 또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가지고 유족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위령탑을 만들게 됐습니다. 당시 답사를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 그때 당시 영령들에게 오늘 우리 답사를 잘 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도 있고 참배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순천 도심을 가로지르는 맑은 물줄기 동천입니다. 순천 시민들에게 휴식을 안겨주는 싱그러운 자연인데요. 고요하게 흐르는 물길을 따라서 74년 전 그날로 돌아가 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볼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아, 여기는 지금 순천교, 그리고 장대삼거리, 여기가 역사적인 공간이라고요? 예. 네, 이곳은 이제 봉기군들이 순천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은 지리산으로 가려고 했어요. 지리산으로 못 가고 기차 사정 때문에 순천역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지리산 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 이제 전라남도에서 연락을 받고 순천 경찰들이 주변에 있는 경찰들에게 지원 요청을 해요. 광양경찰, 구례경찰, 보성경찰, 벌교경찰, 고흥경찰, 이 경찰들이 저 삼거리에 진을 치고 있다가 여기서 첫 번째로 전투가 벌어집니다. 봉기군들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곳이고, 경찰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곳이고. 근데 저는 아쉬운 게 당시에 이 공간이 치열했던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 그런 게다 바뀌었다는 게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때 당시의 모습을 제대로 보려면 이 근처에 있는 여순항쟁 역사관을 찾아가면 됩니다. 여순 사건의 시작부터 마지막 끝,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 대응이 어땠는가, 이런 것까지를 다볼수 있는 곳입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게 흘러가는 동천의 물줄기. 하지만 이곳엔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이들의 서러운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금 함께 걷고 있는 이곳이 진짜 순천 시민들이 자전거도 많이 타고 평화로운 곳인데, 그때는 이렇게 정말 비참한 현장이었다가 믿기지가 않습니다, 선생님. 그때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기 있는 똑같네. 가리하고 똑같죠. 네. 그때 당시 저 경전선 철교입니다. 아. 지금도 기차가 다니는 곳입니다. 네네. 예. 근데 이게 여기 옆에 이제 많은 시신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 그런 참혹한 공간이었죠.
예. 이렇게 많이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진 건가요? 민간인 학살을 왜 하게 됐냐면 네. 토벌군들이 와서 여수 순천 진압을 마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일이 협력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누가 반군에 협력했냐. 그래서 그 협력자들을 찾아요. 그런데 그 협력자들을 찾아내는데 기준이 뭐냐면 머리가 짧은 사람. 어? 군인이었다는 거죠. 오. 또 옷을 벗겨보니까 군용 팬티 입었어요. 이놈도 군인이었네. 그리고 검지손가락에 굳은살이 박혔다. 아, 총을? 네, 평소에 총을 많이 썼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사람들을 잡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순천에서는 23일 날 순천 북국민학교, 지금 북초등학교죠. 거기에 순천 시민들을 다 집합을 시켜가지고 손가락질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요. 협력자. 그래서 순천 사람들 머릿속에 손가락질을 당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요. 손가락 총. 손가락 총이다. 예. 그 손가락을 맞으면 죽는다. 봉기군의 여정을 따라 순천의 북쪽 학구 삼거리로 향해볼까요? 당시 교통의 요충지였던 이곳은 지리산으로 향하던 봉기군과 국군이 혈전을 벌였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여기는 그때 당시에 위로 사람들이 이제 걸어 다니던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봉기군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산으로 가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 세력도 불려가고 이제 흔히 말하는 유격전을 하려고 했겠죠. 지리산으로 가려면 여기를 거쳐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토벌군들은 여기에다가 진지를 구축하고 이제 봉기군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21일 날 새벽에 토벌군들이 여기에 몰려들기 시작하죠. 토벌군들이 제대로 반란군 토벌 전투 사령부를 결성해서 오니까 당연히 애들 못 해요. 그래서 봉기군들이 여기서 후퇴를 해가지고 광양을 거쳐서 지리산으로 들어가거나 광양 백운산에 머무르면서 그때부터 이제 흔히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들었던 빨치산 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순 봉기의 끝은 빨치산입니다. 근대 기독교 문화가 꽃을 피웠던 순천 선교부 거리. 이곳도 74년 전의 비극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어디로 이어지는 길이에요? 이 길은 이렇게 아름다운 길인데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곳 중에서 가장 슬픈 공간입니다. 거리를 물들이는 홍매화로, 봄꽃 여행지로 각광받는 매곡동 탐매마을. 하지만 민간인 학살의 핏빛상처가 남아있음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볼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 여기에요? 예. 1948년 10월 22일 저녁에 진압군들이 이 아래 마을에 들이닥쳐요. 도망간 반란군을 찾는다고 집집마다 들쑤시고 다녀요. 이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내다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있는 대로 다 끄집어내요. 반란군을 숨겨줬다고 끌고 나왔는데 잡혀 나온 사람들 보니까 면모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은 65세.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은 3살. 그 3살짜리가 무슨 반란군을 숨겨줬었어요. 끌고 나온 마을 사람들을 저쪽 담벼락에 세워놓고 사격하고 총으로 쏘는 거죠. 다 총살 냈다고요? 예. 그러면 막 해명하거나 그런 해명하고 말... 이런 것은 과정은 일체 없어요. 그냥 집안에 있다가 군홧발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고개를 이렇게 담 넘어서 쳐다보다가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희생이 됐어요. 그러면 그 시신들을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 어느 누구도 시신에 손을 못 대요. 괜히 그 시신에 손대면 같이 빨갱이로 몰릴까 봐. 본인들도 혹시라도 안 될까 봐. 그래서 그걸 안타깝게 생각했던 보이열 목사라는 선교사가 우리 시신을 수습을 합시다.
사람들 두세 명을 시켜서 수습을 해요. 그 병원에서 페니실린 병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써서 같이 묻어주기로 해요. 변명조차 못한 채 쓰러져간 영혼들. 부모를 잃고 절규했을 자식과 자식을 보내고 비통한 시간을 보냈을 부모의 세월. 야만의 시대가 남긴 상처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기억돼야 할까요? 74년이라는 길다면 긴 시간들이 지났는데도 그 흔적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흔적을 보면서 뭔가 더 가슴이 아팠고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죄송스럽다는 마음이 든 것 같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도 죄송하고 이 곳곳의 장소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몰랐던 것도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도 우리 친구들에게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겠지만 저에게도 참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조금 더 이 마음을 좀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좀 더 걸어볼까요? 네. 네. 가슴 아프다고 우리가 묻어두고 잊어버리고 내버려둬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세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일상처럼 지나다니던 곳이 이런 역사적인 공간이었다는 게 새삼 놀라운데요.